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마약 수출국이란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.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출 규모가 총 413kg으로 시가 4,436억 원에 달합니다. 밀수출의 경우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가 2019년부터 적발 건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중개밀수 역시 2018년부터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.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슈포커스였습니다.